초식집이에요. 오늘은 엄청 맛있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뭘까요? 파리로 시작하고 그 불꽃으로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 뭘까요? 파리 천당? 파리 지역입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어머! 지금 어쨌든 지금 얘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여기 엄청 작은 애가 있거든요? 우리 잘,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영어 겉에 쪽에 부분 있죠, 여기. 뜯어내. 앉아볼게, 여기. 근데 되게 딱딱하고, 약간 꼬칠꼬칠해요. 난 여기 갈게. 이번에 가시를 만들어볼게요, 가시. 어? 가시 같지 않아요, 느낌이 전혀. 확대할게요. 느낌이 약간 가시 같지는 않고요. 말랑말랑해요, 되게. 이번 실험은 뭐냐면 이 빨대 보이시죠? 이런 빨대를 입에 담을라 안 담을라. 일단 담을어볼게요. 오! 오, 담을었습니다! 오! 오! 살살 빼주세요. 살살. 안 빼. 이렇게 빼주면 돼요. 언서대 볼까요? 무서워요. 무서워서 근데 그리고 지금 열린 게 다 별로 없어서 열린 거 찾아봐요. 찾아봐 느낌이 드세요. 구멍을 찾아 구멍을 넣을 근데 얘는 생각보다 귀여운 편인데 근데 지금 얘는 입에 손을 넣거나하지 마세요. 소화하기 강해서 손이 다칠 수도 있어요. 이 호흡 때라도 이게 잡아먹긴데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물이 있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구매했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러고요. 파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파리 지역은 없어요. 무서워요? 이게 또 이거 파리 지역이 되는데 똑같죠? 네! 이렇게 한다는데 벌레는 파리가 없어. 파리가 없어. 이건 진짜 지옥이네요. 설명해주세요. 파리지옥 좀 읽어주세요. 파리지옥은 양쪽으로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양 끝에는 긴 가시가 아니라 말랑말랑 가시가 뿌룩뿌룩. 벌레들이 들어오면 입이 닫을 거예요. 파리나 모기가 입자에 들어가면 얼른 입을 닫아버리던가 아니라 내려주겠다. 뭐야. 날아갔네요. 이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귀엽잖아요? 좀 만지고 싶어요. 만지죠. 던져볼까요? 이제 잘 키워보세요. 무서워. 근데 같이 너무 무서워서 여기 보면 제 손을 먹었네요.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이 바보. 아직 바람을 너 지금 바람에 깨가지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얘 뭐지? 뭐야? 난콩이야 난콩. 난콩? 강난콩? 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난콩을 얘 먹는 거야. 뭔지 모르겠어요. 먹여볼까? 아, 근데 이게 제가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가시도 생각보다 조금 나쁜 가시고 우리 얘 이름 지어줄까? 우리 집에 온 파리 지역 이름 뭐라고 지어줄까? 파리 에펠탑 어때? 왜? 파리 파리 에펠탑 어때? 어? 파리 에펠탑 에펠지옥? 파리 에펠지옥? 응. 좋아! 너무 길다. 아니, 파리 에펠탑
지옥. 아, 너무 긴가요? 에펠이 어때, 에펠이? 에펠이 괜찮은 거. 에펠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세요. 에펠이 있는 거 어때? 근데 일단 저 동생이 털티를 안 입었는데 까시 만져봐주세요. 제발요. 아니요. 좀 무서워. 엄마도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시요, 까시. 오! 느낌이 어떤가요? 말랑말랑해요. 즐거워요. 은세 말랑말랑해. 한번 만져봐봐. 무서워. 하나도 안 까칠까칠해. 네. 아, 무서워. 동생이 좀. 유여장. 뭐 하는 거지? 하늘 모르겠네요? 여장, 이미 불러야지. 먹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잘 봐주시면. 모래를 먹는 애가 있어. 웃기죠? 얘가 여기 입속에 확대 좀 해주세요. 지금 얘 입속에 그러네요. 약간 뭔가 들어있는데. 이제 에펠이 안녕 하자. 에펠이 안녕. 제발. 좋아요. 그리고 엄마도 꼬칠꼬칠한 여기 좀 만져. 아니면 오빠가 에펠탑을 그려서 꽂아주는 거 어때? 여기 좀 만져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왜요? 내가 운동 몸이 조그만 퍼피콘 조그만 걸 붙여가지고 엄마 얘는 꼼꼼하게 해가지고 내가 많이 많이 좀 그거 어때? 와이킹 와 많이 많이 subscribe. 하하하하하. 귀여워 죽겠네. 바이.